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하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제목이 나의 영원하신 기쁨이기 때문에 492장 찬송 1절만 부르고 말씀 나눌 것 같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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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문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492장 1절만 우리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업이시죠. 예수님이 기업이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1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에게 기업이시니라.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누군 줄 알죠? 제사장의 지파, 지파가 주로 내부입니다. 지금 신약으로 보면은 목사의 죄종들의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그런 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13장 성경을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다가 중간에서 실족이 되는 곳이 바로 여호수아 13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해요. 아까 함께 교독을 했지만 도대체 맨날 뭐 누구에게 무슨 지파를 주고 땅을 나눠주고 분명한 얘기만 쭉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 윤영부 때부터 많이 성경 얘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좀 알아들을 만한데 나머지 부분은 뭐 뭐가 어디를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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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그래도 뭐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놈놈지 거기에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발견되진 않습니다. 자, 가나안 서편의 남부와 북부 지역의 강력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앞길이 열릴 것 같은 환상이 잠기고 여리고처럼 꼭 잠긴 문제들이 무너질 것 같은 희망도 보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닥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다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호수아를 쭉 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 속에 대입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읽을 때까지는 그런 흥분들이 있었어요. 쉽게 사그라지진 않았죠. 근데 13장이 들어서면부터 이렇게 땅 분배이 막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부태의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호수아 13장부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땅을 좋아해요. 땅.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무슨 종교 성지 뭐 이런 거 그거 하는 부지를 그렇게 아주 욕심을 내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 뭐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뭐 엄청나게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그대로 박스라도 하나 봐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땅값 올라가기를 기다리기도 해서 어떤 면으로는 참 은혜가 아니다. 근데 뭐 목회사님들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라서 거기다 성전을 짓든 아니면 그걸 팔아가지고 뭐 선교를 하든 저는 그렇게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돌아다니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땅에 대한 애착이 큰 민족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뭘 좋아해요? 대자 좋아하죠. 그래서 대로 무슨 대문 뭐 전부 다 대자가 많습니다. 땅 때문에 다투는 일도 많고 땅 때문에 망하기도 많이 하고 땅을 중요한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관계로 땅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관심, 눈이, 귀가 열립니다.
오늘 13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소유하는 이야기죠. 어떤 지파에게는 어떠어떤 땅을 줬다. 단 레위 지파에게만은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여러분들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너희는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각별한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절대로 다른 건 뭐 다 그냥 읽고 나면 잊어버립니다만은 33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가서 죄사함도 해주고 그 의식도 거행해서 여러가지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신약에는 그게 다 없어졌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휘승이 찍혀서 그래서 각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먹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죠. 13장에 땅을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13장의 말씀부터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설적으로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고 그러죠. 즉 유산이 적힌 등기비 등본과 같이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땅일 수도 있겠고 하늘나라의 땅일 수도 있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를 시작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일까 한번 봅니다. 그 나머지도 책임져 주리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1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분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줬다고 그랬어요? 줘서 거기서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신 거예요? 아니죠. 말씀으로 마땅을 분배했어요. 해야 할 건 누가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고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해야 할 바를 해서 그 땅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지키고 내가 거기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땅을 뭘로 만들어요? 성지로 만들고 성전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내용을 쭉 보고 왔습니다. 11장에 19절과 23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을 제외한 가나안 모든 거민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남아있는 땅들이 많다는 거죠. 남아있는 땅이란 가나안 남서쪽의 블레셋 지역과 북쪽에 있는 변두리 땅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배권을 획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늙은 여호수아 예, 그 근거를 보면요 90세에서 100세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예, 그때쯤이 되니까 더 이상은 전쟁을 지휘할 수가 없는 노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짜투리 땅이 큰 부담이고 당연히 걱정거리였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끝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하다보니 나이는 이렇게 많이 됐고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됐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과 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6절, 7절 우리 볼까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누구예요? 예, 요셉의 예, 그 아들이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의 사람들도 다 쫓아내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머지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절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남은 것은 배우 많도다. 너 늙었는데 남은 땅이 많아.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라고 얘기한 것은 나머지도 다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너희들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남은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시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라는 그러한 그 굉장히 이렇게 부추켜주는 말씀입니다. 힘을 주는 말씀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친히 그것을 할 수 있게 이루어주시겠다. 자, 비슷한 주제의 설교가 계속 우리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12장까지도 하나님의 경륜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 오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덜어놔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온 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도 또 더 안 되니 내가 책임질게 얘기하죠. 우리들 무슨 일 있을 때 사회에서 때 염려 걱정 괜찮아 할 수 있어 합시다. 안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우리 조금 더 아 그래 그러면 아, 내가 안 못하면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신 책임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힘이 빠져 있으니까 여호수아 너무 걱정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이제 네가 있니. 지금까지도 내가 있지. 네가 있니. 이 말씀입니다. 프랑스 미술가 협회에서 올해 가장 멋진 그림의 수상자로 프란시스 머더문이라는 사람을 얼마 전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손이 없어요. 양손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디? 미술과 미술을 하는 건 뭘로 해요? 손으로 하죠. 물론 뭐 저는 손을 못 써가지고 입으로 붓을 움직여서 한 그 구화 화가도 있고 발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두 손이 있어야 되겠죠. 손으로 붓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팔에 나무 손을 끈으로 묶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정상인들이 그린 그림보다 예술성과 색채 구성 그리고 색채에 담긴 상징성이 탁월했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상식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호흡이 있는 한 이 나무 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입니다. 손이 없어요.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머리에다가 세뇌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손이 있어. 나는 손이 있어. 나는 안 돼. 저건 무너질 거야. 저건 정복을 못해. 근데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가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으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너 나이가 늙고 90이야. 이제는 못할 거지만 걱정만 내가 책임질게. 전에는 뭐 네가 했니 내가 했지. 이런 믿음을 심어줬다라는 것을 때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읽을 때 내내 그 세세한 내용 읽지 않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을 쓸 때 맨 앞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 이 사람 마음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읽고 우리 꿈동이들에게도 꼭 성경 말씀을 한 절씩 앞에다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 말씀을 쓸 때 내가 손으로 기록할 때 그거는 아멘 하니까 썼지 않겠어요? 의식적으로 썼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 에스더 선도사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냥 의식적으로 썼는지 마음에 그 마음을 담고 썼는지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다만 그냥 그 믿음이겠거니이지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봉투를 의식적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단 5분만이라도 말씀 속에 집중을 하셔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호흡이 있는 한 이 나무 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삶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주신 귀한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그저 아, 난 정말 실패했어. 아, 나는 정말 허송세월을 살아서 이런 마음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그 은혜가 있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찬양했죠. 그 성령이 말이라 그 수아의 제자들은 하고 막 일어나자고 했던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로 찬양할 때 그죠? 우리를 들러 부르러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매 순간이 내가 들려올라가는 그런 부활의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그냥 영원한 구원의 나라를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양손이 없는 것을 인생의 한계로 여기지 않았다.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뛰어넘는 사람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든 무엇을 익히든 쉬운 일은 없어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때까지는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그리고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아무리 살펴봐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나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역부족, 그죠? 분명히 역부족이에요. 제가 지금 아주 오늘 오전부터 감기는 며칠 동안 심하게 앓았는데 오전부터 지금 이 갈비밑이 치매를 넣어가지고 이제는 갈비밑이 아니라 갈비뼈 이 속으로 이렇게 뼈를 막 잡아 누르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까 9시 이때 앉아가지고 참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게 올라가다가 이 위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 위에 이 뼈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왼쪽 갈비밑이 약간 여기가 치밀어 오르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괴는 느낌이 있더니 오른쪽이 그렇게 되니 이제는 그것도 넘어가가지고 갈비밑 위로 올라와가지고 아주 도저히 앉아있기도 힘이 있을 정도로 치밀어 올라와요. 두려운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그 척추 부분이 아니라 뭐 다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서 뼈에 무슨 뭔가 암이 걸려서 이상한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모르고 이렇게 앉아있는 건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니까 치료해 주시든지 막아주시든지 놔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얼른 데려가시든지 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앉아가지고 오늘 많이 여기 아마 그 삼대성 아래 제가 앉아있는 걸 여러분들 의식하셨는지 모르지만 보통 때는 찬양과 율동할 때도 뒤에 있었죠. 보면서 손으로 내도 따라하려고 있었는데 지금도 엄청나요. 얘기를 힘을 줘서 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힘이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알도 못합니다. 예, 싸우지도 않고 일찍부터 포기하는 사람들. 네,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며칠 방법도 없고 가가지고 무슨 검사를 하는데 무슨 검사를 얼마나 해야 할지 금전적으로도 도저히 뭐 성전을 세를 다 빼가지고 그걸 집어넣어놓고 하면은 뭐 안 될 건 없겠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고 증거 하나가 어느 날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평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이 들고 도저히 뭐 이 뼈가 물어서 나가는 것 같아 소리를 낼 때마다 이렇더라도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근데 건강이 또한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의 수명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켜서 수만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거 아닌 데서 터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늘 들어요. 옛날에 그 광통 사화탕 이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 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한계가 있다.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쯤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절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늘밖에 없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럼 어디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죠. 예,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거니까 고람대와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자,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는 염려들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 자신들이 만든 모에 빠져야 함정에 미신에 빠진다. 그 미신을 버리지 않느라 결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하나님이 내게 내일도 주신다면 내일이 있을 것이고 오늘 밤으로 내가 그냥 여기서 내가 자야 된다면 잘 것이고 뭐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인생의 한계가 느껴지죠. 그러나 아까 그 화가처럼 결국 기가 꺾이거나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세상이 정한 한계고 내 자신이 정한 한계다. 나는 팔이 없어. 당연히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이 나무팔로 그림을 그릴 것이다. 나는 죽기 전까지 모으는 거 있으니까 입은 있잖아요. 입으로 물고 아니면 젓가락을 매달아서도 그릴 수가 있다는 게 한계 초월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결단을 그 사람은 했다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영장 오신 할머니들 존경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할머니는 너무 거세고 드세고 눈치가 보여서 너무 무섭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고 보다 보니 다 걸어 올라오실 때 보면 철뚝거리고 비틀거리고 제가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쳐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저는 편하죠. 차례도 차고 들어오니까 걸어서 오시는 걸어서 어느 아파트에서 어디까지 왔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와가지고 또 오죽이나 여러 가지 복잡합니까? 샤워하고 옷 입고 그 노인들이 몸도 잘 못 움직이는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한 시간 동안을 친구하고 얘기를 하든 걷든 뭐를 하든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나요. 그분들은 아마 제 아픔이나 제 고통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거기에는 저는 거기다 대면 청년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나름대로의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내 순간마다 이랬다가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져요. 감사한 것은 누우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한계도 초월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는 백성들은 한계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그걸 발휘해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또한 듣는 자들은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뛰어넘을 수가 있다. 한계 넘어있는 정복하지 못한 땅을 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개척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에 받은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두 번째는 그 축복을 뭐해라?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나머지도 책임져 주시리라 1절에 나왔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받은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들 7절입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뭐로? 기업으로 되게 하라 하셨더라. 기업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땅이에요. 기업. 여러분들 그 눈 얘기 알죠? 기업 물을 자 나오죠? 이런 것처럼 기업은 이제는 거기에 그 땅을 네가 가지고 경작할 수 있게 주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다. 일전에 나오죠.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나무로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시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사람의 땅과 바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아홉 지파와 또 다른 므낫세 반쪽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커서 반으로 나눠서 반쪽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느라 아직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를 못했어요. 더욱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 때문에 가나안의 기업을 누릴 형편도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얻은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해서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하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만 집중되어서 피곤한 일상을 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직 제대로 정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 줄 더 떠가지고 너는 그 축복을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찬송가 그 찬송 많이 하죠. 예, 남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도대체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하고 이럴까 하지 말고 네게 주신 그 복 누구 바울에게도 그랬죠? 그거 안 낫는 병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보다 앞으로 이래 나 저거를 해가지고 저걸 내가 차지해야 될 텐데 뭐 요즘에는 그런 건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전에는 30평까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 그 위에 부장은 40몇 평짜리에 가 있다던데 50평짜리 어디 빌리지 빌라 아주 고급 맨션에 있다던데 이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된다 우리도 거기 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무나 앞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다 보면 내가 지금 받은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인생에 그 어떤 실패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불평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관심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즐기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세워보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광고 마케팅 경업 컨설턴트 회사인 존스 그룹의 창시자이며 경영자의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20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경영자 상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일부에 예수님은 항상 축제 상태에 계셨다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축제로 시작해서 언제나 축제의 삶을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핀잔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먹는 자리에 열심히 잘 드셨다고 그래요. 어느 곳에나 세리의 집이나 그죠 사람들이 도외시하는 바리새인 집이나 열심히 가가지고 그렇게 포심을 하고 잘 놔주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늘 예수님을 감사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누리시게 되니까 잘 되시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받은 축복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남들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면 안에도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어가 내게는 또 채워져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겉모습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그때 사탄이 역사한다. 우리가 그런 것은 미소침해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할 때 제가 수행자방을 가면 얘기를 잠깐씩 나누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잘 가지 못해요. 그분은 걷기 라인에 계시고 저는 그나마 배영을 한다고 수영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들어갈 때만 남의 눈 인사하고 조금 걷다가 제가 이제 라인 좀 빌 동안 10분 정도 걸어 다니니까 맨날 어쩌다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보냐 좋으세요? 별일 없으시죠? 그래서 아니 그럼요 그러면은 맨날 뭐 항상 웃으세요. 당연하죠. 여기가 천국인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좋으셨어요. 얼굴이 운동을 하시는데 수영을 하시는데 더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번에 토요일 날인가요? 그렇게 대답을 해서 데이 바이 데이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어때요, 제가? 아, 그렇게 막 좋기만 해요.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의 눈을 남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꾸 우리의 귀를 남의 소리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 사탄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산 넘어 산이라 하더니 맨날 이런 일들만 쌓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누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사탄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축복마저 빼앗기는 불행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실수? 여러분들 원조죠? 아담과 하와의 실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누리던 에덴 동산의 온갖 축복보다 마귀가 보여준 뭐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 소리를 듣고 그만 혹 하다 보니 타락해서 결국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땅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는 그 고통 가시와 엉겅퀴 땀과 수고 그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남들이 받은 축복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이 중요하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비극은 언제나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살았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언제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걱정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건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영광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선민, 그게 바로 선택함, 택함을 받은 우리는 민족이야. 이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불행한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성경을 하러 가가지고 가장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렸던 사람들 예, 축복받은 사람들 성경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람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즐겨야 되겠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이 해방이 된다. 해방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해방이 돼야 이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말대로 되죠. 아멘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들은 정말 자유한,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참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 아까도 크리스찬이 가나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누가?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믿음이 세워졌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고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부류, 크리스찬, 예,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따라 행복의 순위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감격과 기쁨 때문이라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은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9시 예배에서 찬양에서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찬양 세 곡 제가 찾아가지고 한 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과 구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걸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기도다, 이거는 선포다, 이거는 은혜다, 이 찬양을 안 하는 건 정말 바보다, 어리석다, 정말로 바보짓을 하고 아들 앉아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관객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목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뭐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야훼가 너의 영원한 분기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머지도 책임져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받은 축복을 누려라. 그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야훼가 너의 분기시다. 14절을 함께 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되니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과 같아요? 33절 말씀과 같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 기업이 되었더라. 두 가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14절하고 33절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야훼께 드리는 화제물이죠. 음식 제물 선물을 분깃으로 받았어요. 그거 먹어라. 예, 하나님께 드린 거 네가 먹어라.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은 기업으로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는 네 땅도 없고 내 분깃도 없지만 내가 네 기업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네 기업이 될게 라고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건 절대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에게는 생계를 위한 아무런 분깃이 없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의 분깃이 되었다고 기업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물질적인 축복들보다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크고 놀라운 우리의 유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겸손히 경배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100만원씩 만약에 주신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분에게 인상 쓸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그 양반 신발등이라도 닦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매일 100만원을 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만원만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들 호흡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호흡 한번 하는 것도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수영을 하면서 수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이 가쁩니다. 그래서 호흡을 후후 쉬면서 오줌이 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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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는 계속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호흡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호흡이 잠깐만 멈추면 그게 오작동이 이렇게 잠깐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누리고 있던 거, 내가 욕심 부렸던 거,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거 다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뭐를 주시겠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랬을 건데 그 땅의 의미는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땅을 소유하는 것,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굉장한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축복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올바른 자세다. 3살짜리 꼬마가 아빠가 사탕 한 봉지를 사다 주고는 아빠 한 개만 줘 그러면 하나 들고 있다가 아빠에게 다 쏙 집어넣어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꼬마의 아들아 나한테 하나만 더 줄래 그러면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걸 한참 쳐다보다가 한참만에 할 수 없이 갖다가 또 집어넣어줍니다. 조금 있다가 아빠가 또 아들아 나 그 사탕 더 먹고 싶네 더 줄래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사탕 봉지 제 뒤로 감추고는 뒷걸음을 쳐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 웃기죠? 우습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사탕은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달라고 하면 봉지채라도 다 주면 하나님이 그거 뺏어 잡수시고 안 주시겠어요? 더 많이 사주시겠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봉헌식 기도를 드릴 때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주 되신 것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땅을 달라는 이야기, 명예를 달라는 이야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조와 함께 계신까지 우리 함께 계시고 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윤례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주 되신 것을 뭐하게 하다 알게 하소서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들 우리가 함께 계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백성들에게 땅을 달라는 이야기, 명예를 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주가 돼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보다 중요하시고 명예보다 중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행복. 그래서 제가 아픈 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기도할 때는 늘 그분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복을 주옵소서. 아무리 어디가 아파도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거는 샬롬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 고통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 언젠가부터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뭐가 어디가 아프고 너무나 죽겠으면 그거보다 그걸 잊어버릴 만큼 더 기쁜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그 속에 빠져있다 보면은 그냥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도 아직은 한 가지가 남았잖아요. 누워있을 수 있어. 누워있으면 안 아프니까 그 쾌거 무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보다 중요하고 명예보다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시라는 거,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유업으로 분깃으로 받으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불쌍하게도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찬양합니다.
주위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무엇보다도 예, 귀한 것은 없다고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 땅과 명예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온통 정신을 잃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정희 목사님이 쓴 기독교 안에 무속신앙이라는 칼럼에 공감을 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해석하는 기준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면서 돈을 잘 보고 몸이 건강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 일반적으로 생각 많이 해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럼 좋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신정한 복인데, 세속적인 기준으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재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항상 나한테 항상 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뭐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무소부재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죠. 무소부재로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실 때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지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인데, 이것이 바로 나의 유업이고 나의 분깃이라는 거.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말씀이 신약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 아,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이제 그 고백을 우리가 예배드리기 초입에 1절을 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십자가가 떳떳하십니까? 목에다 십자가는 매달고 있지만 왠지 고개가 숙여지십니까? 자, 문제가 생기면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촛불 동냥하는 불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레위인들처럼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시고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값지고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